날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아, 팀장님, 사실은 뭐 주말 얘기하면서 거의 뭐 이슈에 대해서는 다 그쪽만 얘기를 했거든요. 내일은 혹시 다르게 좀 봐야 될거 있을까요? 내일, 오늘 이제 미국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나와요. 근데 이제 뭐, 지난번 수정치나 이런 거 똑같이 나오는 건데, 인플레, 저기 소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캔자스시티 연은 지수라는 게좀 발표가 돼요. 이게 별로, 보통 때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주목도 낮선데요. 왜 그러냐면, 캔자스시티 지역 자체가 제조업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라서, 일단은. 근데 최근 들어서 뉴욕 연은 지수, 네,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지역 연은 지수들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것들을 종합을 해서 발표하는 ISM 제조업 지수, 7월 1일 날 발표되는 ISM 제조업 별로 지수가 안 좋지. 시장 예상문을 크게 하회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엊그저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됐잖아요. 이거는 고용과 관련돼 있는 소비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말하면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너 고용 안정돼 있니? 그래서 소비를 할래 말래? 이런 질문이에요. 그게 소비자 신뢰 지수고 소비 심리 지수가 따로 있어요. 소비 심리 지수는 뭐냐면 아, 너 가게에 돈 많이 들어왔니? 뭐 임금 많아? 뭐 이런 그러면 너 소비할래? 이런 거. 약간 다르죠. 고용하고 그 가게 자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을 좀 하회했다는 뜻은 고용 쪽에. 7월 5일날 발표가 되는 고용 지표가 별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경기가 개선이 됐다 뭐 이러면서 막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그 이슈는 별로. 근데 지금은 이렇게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게 어느 정도 나와줘야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여건들이 좀 확대되고 있죠. 그거는 이제 일정 정도 많은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반영이 돼 있어요. 채권 시장이나 이런 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더 줄여버리면 채권시장이나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역 분쟁 이슈는 일단은 최소한 휴전은 거의 다 합정이 됐다. 뭐 그쵸,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고 사실은 백악관 관리들이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말은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 많이 반영이 돼 있다. 그래서 다음 주를 좀 지켜보면 일단 뭐 혹시나, 그러니까 최상은 완전히 타결이지만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과정이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나올 수가 있고 다음 주 초반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ISM 제조업지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온건한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7월 5일 날로 예정돼 있는데 예상되는데 뭐 9일 날이 될수 있고 5일 날이 될수 있는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거 같은 경우 환차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좋아질 수 괜찮을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바이오 업종 같이 이게 특별하게 악재성 재료가 나오면 그 종목 위주로 해서 빠져야 되는데 다른 종목까지 다 빠져버려요. 이런 식의 미국 시장도 좀 그래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바이오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급락을 했던 요인이 별것도 아니에요. 일부 요인들에 의해서 상승 요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과정 속에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라서 여전히 관망은 좀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적극적인 순매수보다는 좀한발 물러서서 그리고 지금 현재 2134니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2000포인트 초반에서 막 이건 사야 된다라고 했었던 시기 있잖아요. 그때보다는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2150선 부근까지 그렇기 올라왔어요. 때문에 조금은 좀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항상 고민하시고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